이렇게 해서 캐르비니어 아저씨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볼게요. 어? 그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하네요. 에이스 헌터들이라 하는데, 아 에이스 헌터들이 고어마가라를 잡으러 떠났던 거거든요.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고어마가라를 잡을 시간이 온 것 같아요. 어 이거 어쩌지? 큰일 났네? 뭐야? 바로 퀘스트 시작하는 거야? 비디오 나오, 아 비디오 나오는 거구나? 어 여기는 뭐 여기 모이는 곳인데? 어 에이스 헌터들이 저기 지쳐있네요? 집회소... 어? 두 명밖에 안 돌아왔네? 다른 애들은... 다른 두 명은 어딨어요? 아 말을 바로 하는구나 여기 길드마스터가. 커맨더 괜찮아요? 좀 버티세요 라고 하네. 고어마카라를 거의 다 잡았다고 하네.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, 자기가 고어마스터 커맨더가 고어마스터랑 싸울 때 본 거를 설명한대. 검은 구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늘에 가루들이 흔들렸다고 가루들이 나왔다고 하네요. 그다음에 그 가루 근처에 가면 안 됐었다고 합니다. 바보 같았다고 그거는 그 행동은. 이제 캐러비니어가 다른 두 명은 어디 있고 괜찮냐고 물어본 안전하냐고 물어본데요. 그다음 길드마스터가 여기서 설명을 저한테 해준다고 하네요. 두 명만 돌아왔고요. 다른 두 명은 어딘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.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고요. 고어마가라 빨리 잡으러 가야겠네요. 빨리 넘어가자. 고어마가라 잡아야 되니까. 고어마가라도 이제 전기 속성에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다음에 저의 주 그 아이로가 어디 갔냐 물어보네요. 캐러비니 아저씨가. 그리고 이렇게 끝났구나. 이제 뭐 해야 되지? 아 여기서 바로 자동으로 대화가 되네요. 일단 제 주 아이루가 어디 간지 미아가 돼버렸는데 먼저 가버린 것 같아요. 먼저 가버린 것 같다고 하네 캐러비니 아저씨가. 아이루 따라가야겠네. 바보 같은 아이루라고 하네 그 캐러비니 할아버지가. 이거는 이제 탐험이라 합니다. 고어마가라를, 고어마라의 위치를 이제 찾아야 하고요.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고어마가라를 찾으려 하네. 그렇다면 제가 일단 준비를 하고 할게요. 고어마가라가 얼마나 셀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. 됐다. 10개 했고요. 탐험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준비됐으니까, 이건 멀티플레이어고, 고어마가라 잡는 그 퀘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 이것도 되게 긴장되네. 이게 고어마가라는 헌터 랭크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 하는 퀘스트거든요. 캐러비니어 할아버지가 대화를 했고, 아 일단 다 필요 없고 여기 무더기에서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 가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필요한 아이템을 다 주었고요. 고어마가라 본격적으로 찾아보러 갈게요. 여기 탐험하는 거는 지도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쭉쭉 가면 얘네는 남아있는 두 명이네요. 그 다음에 제 주 아이루가 여기 혼자서 이제 구해주려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. 어우 용감해라 고양이들이. 와 한 대 맞았네요. 날렵하게 잘 피한 것 같았는데. 뭐야 조충곤? 옆충이네요? 아 제가 도와주나 보다, 방해하나 보다 그 옆중 갔다가. 그래서 일단 도망가는데 여기서 헌터 주인공이 나오겠죠? 이럴 줄 알았어. 한 대 등으로 매달렸네? 아 매달려서 옆으로 치워버렸네요 고어마가라를. 주지라고 하네? 그 제 이름인가? 고양이가 아니구나. 고양이? 너 못 잡을건데? 아 이럴 줄 알았어. 왜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. 빨리 도망가라고 하네요. 아 그래서 고어마가라와 전투 시작됐습니다. 또 바이러스 걸리겠네. 이제 캐러비니하고 에이스 랜서가 있네요. 얘는 그 에이스 캐넷이고
무고마가라 전투 시작됐습니다. 방금 빨간색 원하는지 못 봤는데 필요 없어요. 여기서 디몬 모드 올리자. 얼굴 막 때리고요. 피하고 잘 피했고요. 디몬 모드 끝났고 뒷다리 연속으로 때리고 있고요. 배부위도 때리고 있고 제가 곧 바이러스 걸릴 것 같아요. 오, 저 공격도 피했다. 혼자 할 때 쌍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대검으로 하면 그 공격력이 느려가지고 몬스터의 공격을 잘 많이 못 피하는데 얘가 또 그 분노 모드에 들어가면 더욱더 위험해지겠죠. 아, 바이러스. 오, 바이러스 안 걸렸네? 걸린 줄 알았는데. 이제 저 원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걸린 건 줄 아는데 아닌가 보네요. 공격 피했고 원 피해서 공격할게요. 아, 바이러스 걸렸다. 지금 제 주위에 그 보라색 포자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뭐냐 제 체력 밑에 보시면 바이러스가 감염 상태가 지금 10% 차이네요. 보라색으로. 나 어딨어? 상태 파악 안 돼. 저 빨리 나갈 상태 파악 좀 해야. 오, 데몬 모드 잘 켰다. 아! 상태 파악 못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. 그리고 데몬 모드 키는 게 아니었는데 역시 고마가라 어렵네요. 아, 그럼 일단 스타팅 포인트로 데려왔고 세 번 시도해서 한 번 써버렸네요. 이게 또 아, 밥 먹고 올 걸. 제가 그 뭐냐 아이루 요리사한테서 밥을 안 먹고 왔거든요. 이렇게 중요한 퀘스트인데. 그다음에 예리도 다시 증가시켰고요. 숫돌로 빨리 다시 고어 마가라랑 싸워야겠네요. 또 바이러스 걸려버렸네 나오자마자. 야, 어딨어? 어? 해냈다고 하네? 고어 마가라를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야? 아니 설마 이게 끝난 게 아니겠죠? 저기에 잠시만. 저쪽 다른 맵에 가면 또 있을 것 같아요. 얘 뭐야? 아, 이렇게 끌고 가네요. 같이 따라가야 되나? 아니면 내가 먼저 가 있어야 되나? 얘, 어? 돌로 막혀 있는데? 잠시만요. 쟤네가 저기 돌에 가는 동안 일단 광석이나 채집하고 있을게요. 얘네 어떻게 가? 아, 길 막혀 있다고 하네. 잠시만. 저기 벨로. 아, 몬스터가 나타났네요. 이제 얘가 계획이 있다는데 그 폭발물들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바위를 부순다고 합니다. 폭파물을 설치한 동안 그 다가오는 몬스터 얘네들을 처리해달라고 하네요. 얘네들은 뭐 어차피 쉬운 애들이니까. 벌써 두 마리 죽였는데? 잠시만요. 얘네들 죽여버리자 빨리. 얘네들 갈무리할 필요는 없어요. 작은 몬스터들이니까 어차피 재료도 지금 필요 없고. 죽어라! 왜 안 맞아? 공격이 하나도. 됐다. 다 죽였다 하는데 이제 폭발시키나 보네요. 폭발시킨. 뭐야? 너 가까웠는데 데미지 안 받았어? 되게 신기하네. 그럼 저 먼저 일단 에리어 이동을 할게요. 뭐야? 아, 이제 원숭이들 죽여야 되나 보나 또. 아, 길막한 애들이 많나 보네. 세 마리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죽이고 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얘네들 재료는 좀 아, 갈무리한테 방해했어. 니네 데몬 모드 해가지고 죽여버릴게요. 얘네 이게 아, 방향 좀 바꿔. 공격 방향을. 됐다, 죽여버렸다. 그다음에 갈무리하고. 아, 쟤 방해하네. 이게 오랫동안 갈무리를 안 하면 시체가 그 없어지거든요.
저 아이로가 저 갈무리 할 수 있게 뒤에서 고개. 오 좋았어. 내 앞으로 날라와줬구나. 땡큐. 얼굴에 칼질. 어 얘도 죽어버렸나 보네. 고맙다고 하네요. 이거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? 그럼 쟤네가 움직일 동안 저 갈무리 할 건데 고어마가라가 다시 왠지 나타날 것 같아요. 너무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싸우는 게. 어, 또 채집할 수 있나? 다음 그 뭐지? 다음 문구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 뭐지? 그 엽충에 진액보다 엽충에 먹일 수 있는 그 먹이를 채집했고요. 얘네 반도 못 왔는데? 또 몬스터 나타나는 거 있지? 좀 빨리 가라. 아, 빨리 감기 하고 싶다. 빨리 가게. 여기 또 뭐야? 시체가 있네요? 어, 가구아의 시체구나? 좀 빨리, 왜 멈추니? 내가 뭘 해야 되나? 아! 역시 알았어. 고어마가라 다시 나타났어요. 그래서 멈춘 거구나. 쟤네가 이동한 동안 고어마가랑 방해해야 되겠네요. 그, 두 명이 도망갈 수 있게, 아, 싸움에 집중하자. 어, 옆으로 넘어뜨렸다. 다 빨리 가! 얼굴 때려야지! 아무 때나 때려! 아, 제가 데미지 받았고요. 또 예리도 낮아졌다 하네. 예리도 낮아도 다리 때릴 수 있네요, 잘? 잠시만, 아, 아이로 공격하는구나. 공격받았고요. 제가 잠시 회복해야겠어요. 회복 잘했고. 어! 이번에는 소리! 귀마개 스킬이 안 통했나 보네요? 소리 지르는데 움찔거렸네? 아! 진짜! 아! 말이 너무 제가 너무 말이 꼬이고 있어. 아! 데미지 엄청 받았는데? 메가포션 써야 되겠어요. 회복해줬고 메가포션으로. 아, 그 다음에 체력 꽉 채웠습니다. 고마가라 탑승할 언덕이 안 보여요, 이 맵에서. 탑승해가지고 넘어뜨리면 많이 때릴 수 있는데. 어? 뭐야, 아, 도착해나보네요? 저쪽 맵의 왼쪽 밑부분에 또 다른 그 돌이 있다고 합니다. 또 길막하고 있나봐요. 길막하고 있나보네요. 그렇다면 이제 또 폭발물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합니다. 뭐야? 왜 바뀌었어? 고어마가라가 분노 모드에 들어가나? 위로 솟아올라 버렸네요? 나 어떻게 해야 돼? 비디오 재생되는구나? 또 도망가 버리네? 아, 폭탄 설치하네요. 작은 폭탄. 또 가까이서 터치는 건 아니겠지? 안 보여주네.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. 왜냐면 폭탄이 가까이 있으면 멀리 날아가거든요. 그 폭파의 위력 때문에. 고어마가라 앞에 막어! 아니구나. 어? 퀘스트 완료했다 나오네? 어? 고어마가라 죽이는 게 아니었네요? 어, 뭐야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어요, 미션이. 그 다음에 뒤에 또 고어마가라의 전리품 하나밖에 못 얻었네요, 그 비늘. 네, 비디오 추가됐고 저장하고. 아, 이제 스토리의 다음 챕터가 화가 시작되나 보네요. 다행이다, 다 안전하구나. 헌터, 너 한 번 더 해냈구나, 이러고 이제 축하하고 있네요. 그렇게 필요 없어. 다 넘어가. 나 다음 퀘스트 하고 싶으니까. 아, 대사도 엄청 많이 하네. 그리고 로딩 중에다가
세라비니아 아저씨한테 대화해야 되나? 길드맘한테 대화해야 되나 보네요. 그러면 제가 고어마가라도 잘 퇴치했으니까 다음 퀘스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해보러 가보겠습니다.